연습 스윙과 실제 스윙이 달라. 그리고 연습했을 때와 필드 나갔을 때하고 달라.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이 대흉근이 가장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어깨와 팔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빼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느낌이 팍팍 올수 있게끔 어떠한 사람은 7 정도 잡고 또 어떤 분들은 6이나 8 정도 잡고 이제 그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9나 10 정도의 강도로 가게 되면 너무 경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여기에서 꼭 그다음에 스윙을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회원님들 잘 받으세요. 자, 잘 받으십시오. 왼발 디디고 빵. 백스윙은 그냥 부드럽게 갑니다. 그리고 왼발을 목표 지점. 그러니까 목표 지점으로 왼발을 살짝 오픈하면서 그리고 임팩을 할 거예요. 순살에 고추로 양념을 했대요. 그냥 먹는 것보다 김밥은 어떻게? 너한 입. 이번에 치실 홀은 아. 69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나는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 하세요. 그 또 잘못된 만남이야. 뭐야, 또 솔리드 선생님뿐이야. 그런 잡음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고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렇게 집중도를 더 높여서 이제 볼을 더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미드라인 정도 잡으시고요. 서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때 왼쪽 다리가 목표 지점으로 약 9시나 10시 정도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합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어쩌죠? 저 오늘 치기가 싫네요.
스치듯 보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막 오는데 저도 팬이 있나 봐요. 팬님께서 혹시 과일 주스 뭘 좋아하시냐고 하셔가지고 과일 주스 하나 얻어먹어요. 자, 정면입니다. 야, 아이고,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예, 상대방이 저한테 하는 느낌이에요. 자, 야, 야야, 이런 느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탑스윙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레슨 주제는 끝까지 버텨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가지 효능. 제가 이게 버텨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버텨. 오늘은 플라멩고 하는 여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플라멩코 처음 배워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선생님. 좋아요하고 구독 눌렀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저기 갔어요. 그러면 우리 뭐하죠? 바로 올려버리죠. 뚝딱이 맨 처음에 이렇게 해요. 하는데 어때요? 바로 풀스윙 가고 싶잖아요.